안녕하세요, 지오TV입니다. 오늘은 북한의 무인기 부대를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여기는 북한 평안북도 구성시 청룡리에 있는 군비행장인 방현비행장입니다. 위성사진을 겨울에 찍었나봐요. 눈이 쌓여있는 모습인데요. 방현 비행장은 북한 무인기 부대가 배치되어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한번 둘러볼까요? 활주로는 뭐 되게 작고 낡은 허접한 모습이네요. 여기 끝에 활주로 끝에 전투기들이 주기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무인기들을 이렇게 경락고에 넣지 않고 주기장에 방치를 해둔 건가요, 지금? 길이를 측정해 보니까 날개 폭이 약 10m 정도 되네요. 미그 15기가 날개 폭이 한 10m 정도 되거든요. 여기 주기장에 세워진 비행기들은 무인기는 아니고 어떤 모양이나 크기로 보나 과거에 사용되었던 미그 15기들을 그냥 이렇게 세워놓고 방치를 해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중요한 전략 자산인 무인기들은 그래도 잘 숨겨놨겠죠? 저렇게 눈 쌓인 노지에 방치해두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 방현 비행장으로는 철도 선로도 하나 인입이 되고 있는데요. 남쪽의 방현역에서 공항으로 분기되는 지선인데 군수물자 수송용으로 추측이 됩니다. 비행장 남쪽에 이렇게 건물들이 모여 있는 곳에도 미그 15기들이 많이 방치가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활주로에서 이쪽으로 좀 거리가 좀 있긴 한데 길게 도로가 연결되어 있고 여기 비행기도 있고 건물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걸 봐서는 여기서 비행기 정비도 하고 뭐 제작도 하는 그런 건물들로 추측이 됩니다. 방현 비행장에서 북쪽으로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또 작은 비행장이 하나 더 있네요. 여기서도 무인기가 운용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설은 뭐 이렇게 별로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 방현 비행장은 2016년 북한 미사일 도발 당시에 미사일 발사 시험 장소로 활용이 되었던 곳입니다. 2016년 10월 15일, 20일에 연달아 발사에 나섰는데요. 실패를 했거든요. 그 미사일 발사 직후에 촬영된 위성 사진에서 이 활주로 바닥이 화염에 그을린 모습이 고스란히 촬영이 되었거든요. 바로 요 지점이 근처인데요. 대형 위장막으로 시설을 감춰놓고 있어서 북한이 이곳에서 ICBM급 신형 미사일을 조립하고 발사를 준비하는 게 아니냐는 가능성이 제기돼 왔던 곳입니다. 또 이 방현 비행장은 무인기 제작 거점으로도 알려진 곳인데요.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방현 비행장 근처에 위치한 항공기 제작 공장에서 지난 1990년대부터 무인기가 대량 생산돼 북한 전역의 비행장과 군부대에 공급이 됐다고 합니다. 여기를 방현 항공기 공장이라고 하는데요. 이 방현 항공기 공장은 활주로 남동쪽에 장군대산이라는 산 지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좌우로 이렇게 민가들을 배치해서 일반적인 공장으로 위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요. 여기 그리고 여기에 입구가 있는 지하시설입니다. 러시아에서 미그 29기의 부품을 수입해서 이곳에서 조립해 실전 배치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북한의 정찰 드론인 방현 드론들도 이곳에서 제조된다고 합니다. 북한은 방현1, 방현2라고 부르는 무인기 300여 대를 실전 배치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 살펴본 장군대산 지하의 방현 항공기 공장에서 생산된 것들입니다. 이 방현 무인기 시리즈는 중국의 D4 무인기를 바탕으로 개발한 무인기라고 하는데요. 방현2의 경우 길이가 3.6m, 날개 폭은 4.8m 정도 되고요. 최대 속도 시속 162km의 속도로 25kg의 화물을 탑재하고 2시간가량 채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뭐 화면을 보기에도 아주 뭐 생긴 건 그럴듯하죠.
그래서 지금 방현 비행장에서 관측되고 있는 이 비행기들은 방현2는 아니고 그보다 개선된 기종인 것으로 추측이 되거든요. 요즘 이 관측되고 있는 무인기들의 날개 폭이 한 20m 또는 35m 정도 된다고 해요. 아직 뭐 위성사진 말고 실물로 관측된 적은 없어서 어떤 목적으로 어느 단계까지 개발된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요. 중국의 장거리 무인기 차이훙4와 유사한 형태의 무인기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은 그동안 미국 공군의 무인 공격기 MQ-9 리퍼에 대응해서 차이훙 계열의 무인기를 개발해 왔습니다. 이거를 이제 아시아와 중동 등 10개국에 수출도 해왔는데요. 중국이 만든 공격용 무인기인 CH-4는 레이저 유도 공대지 미사일과 GPS 유도 폭탄 그리고 대전차 미사일 등을 탑재할 수 있고 고도 5km 이상 상공에서 40시간 연속 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은 23년 정찰위성 만리경 1호 발사를 비롯해 정찰용 무인기 및 정찰풍선 등의 정찰 자산을 계속해서 개발 중인데요. 실제 2022년에는 북한에서 보낸 소형 무인기 5대가 군사 분계선을 넘어 우리 영공으로 침투하기도 했고요. 심지어 이 가운데 한 대는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 인근 상공까지 날아왔다가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잖아요. 이 북한이 무인기를 통해서 은밀하게 우리 영공에 침투해 공격을 감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금 북한이 보내는 쓰레기 풍선도 계속해서 넘어오고 있지만은 사실상 다 대응을 못하고 있잖아요. 뭔가 조금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드론 날려본 적 있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작은 드론을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이 DJI에서 나온 거의 제일 작은 모델인 DJI 미니라는 모델인데요. 이게 작은 드론이다 보니까 휴대성이 좋아가지고 가볍게 가지고 다니기에 너무 좋더라고요. 비행하는 방법이 크게 어렵지가 않아가지고 조금만 연습하면 누구나 쉽게 조종을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비행할 때는 좀 조심해야 하긴 하지만 진짜 조금만 연습하면 쉽게 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드론에 대한 접근성이 예전에 비하면 진짜 좋아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또 드론을 날릴 수 있느냐와 드론으로 촬영을 잘하느냐는 별개의 문제잖아요. 근데 요즘은 좋은 게 AI 기능으로 드론이 알아서 촬영을 해주도록 설정이 되어 있는 게 많아요. 트래킹 설정을 해주면 얘가 나를 따라오면서 찍기도 하고 또 퀵샷 같은 기능을 사용하면은 이 드론을 촬영할 때 많이 쓰는 연출 같은 거를 드론이 알아서 이 비행하면서 촬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작은 모델이지만은 저는 여행하면서 촬영하는 데는 전혀 부족함 없이 잘 쓰고 있어요. 드론에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은 입문용으로 진짜 좋은 제품인 것 같아서 한번 추천을 드려봤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이 방현 비행장은 영변 핵시설로부터 서쪽으로 약 45k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방현 비행장 인근에서는 영변 핵시설의 10분의 1 정도인 약 200에서 300개의 우라늄 농축용 원심 분리기가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 사이에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우라늄 농축 시설도 무인기 생산 공장으로 알려진 장군대산의 지하 방현 항공기 공장에 위치해 있다고 하는데요. 이 항공기와 마찬가지로 원심 분리기에도 고강도 금속판이 쓰이고 관련 설비가 대부분 갖춰져 있다는 점 그리고 은폐가 쉽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우라늄 농축을 위한 원심 분리기를 설치하게 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파키스탄에 미사일 기술을 넘겨주고 파키스탄으로부터 우라늄 농축 기술을 받아왔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요. 북한이 현재도 이곳을 운영 중인지는 뭐 사실 확실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동안 북한이 영변 이외에 또 다른 우라늄 농축시설을 운영한다면은 여기 방현이 유력한 장소라는 미국 정부 내부의 전문가 의견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곳은 북한이 본격적으로 영변에 우라늄 농축을 위한
핵단지를 건설하기 전에 그냥 연구 개발용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최근에 강선 핵시설을 공개한 바가 있잖아요. 여기가 바로 평양 인근에 위치한 이번에 공개한 곳, 강선 핵시설로 추정이 되는 곳인데요. 지금은 이렇게 새롭게 건설된 우라늄 농축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방연 핵시설은 실질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오늘 영상은 좀 짧게 만들어 봤는데요. 북한이 조만간에 핵실험을 강행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부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여러분 모두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행복한 하루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